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본인은 관직에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리나라고. 예? 지금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도 내가 해야 된다, 내가 해야 되는데. 예? 나는 그만하고 또 다른 사람 시키세요. 막 해도 이름만이라도 올리나라고 이렇게 참으로 대조적으로 본보기가 되십니다. 태어나자마자 7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, 많은 사람이 자기는 뭐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말을 감히 할수 있을까? 예? 7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설아에서 자란. 37쯤 왔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세요. 근데 우뚝 섭니다. 우뚝. 그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.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. 그래서 17살 선조의 어린 임금에게 내 한평생 공부해보니까 이 정도만 아시고 정치를 한다면 요순 절대도 못지않게 선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고 제 평생 공부한 걸 바치면서 이걸 평풍에도 만들어 놓고 또 수첩에다 만들어 놓고 늘 하루에 한 번씩 보십시오. 보면 요순 부럽지 않게 선정 패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. 정치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성인의 모습으로, 예, 뭐, 내 안에는, 내면은 성인의 모습으로, 밖으로는 그 성인이 밖으로 정치는 내성 외향.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유교는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예왕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.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. 이게 불교로 말하면 견성성불한이죠. 견성성불한. 견성성불해서 보살도를 해서 뭐 이게 중생제도죠. 중생제도. 뭐 다른 게 아닙니다. 인생살이는 내성외양이에요. 즉, 천명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, 아,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구나. 그걸 알고, 다른 사람도 그걸 알도록 도와줘서 늘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유교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거나, 불교가 안내하는 거나, 다르지 않다.